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재단님들 1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54페이지 지금 강의를 할 거죠. 54페이지까지 오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54페이지 이제 개념 강의를 이제 할 거죠. 54페이지 이제 왼쪽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54페이지 왼쪽을 보면 제목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뿐인데요. 제목이 이제 3차 이제 방정식과 이제 4차 방정식의 이제 풀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지금 54페이지 단락이 큰 제목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인데 우리가 이제 2단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54페이지, 55페이지, 56페이지까지 개념이 2단원의 마지막 단원이고 문제만 풀면 2단원으로 마무리되네요. 우리가 이제 1단원에서 다항식을 배웠고 2단원에 이제 방정식을 배우면서 이 방정식을 이제 함수와 연관지어서 이제 공부했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 파트로 왔는데 그 첫 번째 문제가 이제 고차 방정식 풀이에요. 고차 방정식 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3차 방정식과 이제 4차 방정식을 이제 푸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풀 때 뭐 여러분들이 아직 이제 3차 방정식에 이제 뭐 근거 개수와의 관계 또는 뭐 4차 방정식의 근거 개수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죄송합니다. 또 너무 어려운 이제 필요 없는 얘기, 불필요한 얘기를 안 할게요. 어쨌든 지금 주제자는 이제 나중에 이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에 대해서 연구할 건데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이 고차 방정식, 3, 4차 방정식의 풀이를 첫 번째 주제로 다뤘어요. 야일 주제로 이제 다뤘는데 결국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이 3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이게 3차식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가 뭐 4차식은요 이렇게 주어져 있어도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전부 다 인수분해해라.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0하면 A는 0 또는 B는 0 C는 0 또는 3 인수분해해라. 뭐 4차식이라도 뭐 인수분해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테마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인수분해해라. 결국 이제 54페이지에서는 이제 뭐 특별하게 이제 가르칠 건 없나요? 잠깐 볼게요. 조금 있네요. 자, 일단은 이제 큰 테마는 인수분해 하자, 이겁니다. 인수분해에서, 인수분해로 이제, 고차 방정식, 3단차 방정식에 이제, 해를 구하자. 일단 요 말만 여러분들이 먼저 해주세요.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로 방정식에 해를 구하자. 뭐 그런 내용이 지금 있고, 지금, 일품책에는 지금 4차 방정식이 예로, 보기차 방정식이 있네요. AX의 4승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는 0. 이런 이제 보기차 방정식이 있네요. 요건 또 우리가 앞에서 이제 배웠죠. 보기차식. AX의 4승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D. 이런 보기차식을 인수분해 할 때는 X제곱을 이제 뭐 A로 뭐 이런 뭐 A나 뭐 또 문자로 치환한 다음에 대각선 공식을 쓰거나, 그리고 T로 할게요. T. 이렇게. 치환해서 이제 하거나 그리고 이제 치환해서 대각선 공식이 안 되면 이제 제곱의 차를 이용해서 합차 공식으로 가자. 이거 앞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일품책에서는 4차 방정식에 풀이할 때 보기차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풀 때 해 드릴게요. 어쨌든 여기 문자 왜 A를 안 쓰냐면 여기 A를 쓰고 싶어서 어쨌든 이제 왼쪽에서 하고 싶은 얘기 인수분해하자. 3, 4차 방정식 인수분해로 해결하자. 4차 방정식의 대표적 보기차 방정식은 우리가 또 아이도 인수분해하는 방법 배웠다. 어쨌든 인수분해하자 이거예요. 인수분해 인수분해하는 방법 많이 배웠잖아요. 3차 방정식이든 4차 방정식이든 인수분해하는 방법 많이 배웠죠. 인수정리, P, 알파는 0인 걸 찾아가지고, 우리가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도 했고, 어쨌든 인수분해 하자 이겁니다.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 했고,
어쨌든 이제 인수분해하자 이거예요. 인수정리. 아, 인수분해하자 이거예요. 인수정리를 통해서 조립제품을 쓰자. 어쨌든 인수분해하자 이겁니다. 어쨌든 이제 54페이지 왼쪽 강의는 고차방정식 인수분해로 해부하기. 고차방정식 인수분해로 해부하기로 일단 초점을 맞출게. 고차방정식 해부하기. 얘는 이제 인수분해로 가자 이런 거예요. 지금 다뭐 특별하게 설명이 필요가 없는데 지금 하나가 필요한 게 있어요. 지금 맨 밑에 그 상반반정식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 요거를 이제 좀 설명을 해줘야 할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런 형태 AX의 4승 플러스 뭐 BX의 3승 플러스 CX의 제곱 플러스 뭐 BX 플러스 A는 0. 그런 이제 A는 이런 자 A는 0. 자 A는 0이 아니다. 최고차항은 0. 최고차항의 계수는 0이 아니다. 야, 이들 우리가 이제 상반방정식이라고 해요. 상반 이제 방정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상반방정식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개수가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와 이제 상수항의 개수가 똑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개수가 대칭을 이루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상태. 개수가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상반방정식은 이제 개수가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개수가 대칭. 어려운 얘기는 안 할게요. 개수가 대칭을 이루고 있다. 요 정도만 이제 알아주시면 돼요. 이제 상반방정식은 개수가 대칭을 이루고 있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반방정식을 1품에서 지금 가르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걸풀때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일단은 이제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라니까.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어라. 그 얘기를 1품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1품으로 나누면 x제곱으로 나누면 ax의 이제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플러스 이제 x분의 b 플러스 x제곱분의 a는 0 이렇게 되겠죠. 그 양변을 저런 형태의 상반방정식에서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야이하고 야이를 이제 묶을 수 있죠. a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이제 x제곱분의 1이 될 거고 야이하고 야이를 묶으면 bx 플러스 이제 x분의 1 이렇게 되고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상반방정식 이 개수가 서로 대칭인 이제 방정식을 의미하는데 저런 형태의 상반방정식을 풀때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면 이런 형태로 바뀐다 이거예요. 그러면 야이를 또 어떻게 봐주냐면 야이를 곱셈공식의 변형 x 플러스 x분의 1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고 b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c는 0 이런 형태로 가져가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바뀔 거냐면 a x 플러스 x분의 1 제곱될 거고 여기 나와버릴 거니까 마이너스 2a 뒤에 적을게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c는 0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b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런 형태. 그러면 이제 뭐 인수분해든 뭐든 풀수 있는 형태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풀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상태에서 선생님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은 이유는 일단 만약 x 플러스 x분의 1을 large a로 취하라면 a의 제곱 플러스 ba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0이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 되죠. 뭐이 2차 방정식을 뭐 인수분해로 풀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풀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주면 그냥 이런 상반방정식을 이런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주면 여러분들이 풀수 있는 형태가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뭐 그게 인수분해가 될지 뭐 여러분들이 뭐 근행공식이 될지 어떻게 될지 뭐 여러분들이 풀수 있는 형태로 나온다 이겁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상반방정식을 풀때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어라. 그리고 x 플러스 x분의 1을, 자, x제곱 나누어라. 그리고 이쁘게 순서를 재배열하고 x 플러스 x분의 1을 라지기로 치환해라. 그러면 누가 된다? 2차방정식이 돼버린다. 그리고 우리가 2차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은 예전부터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풀 수 있는 형태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그것도 이제 문제 풀 때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제자가 이제 하나를 더 가르치고 있는데 요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설명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상반방정식에서 이런 말이 있죠. 한글이 알파이면 알파분의 1도 그린다. 한글이 알파이면 알파분의 1도 그리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근이 근과 그 근의 역수도 그리다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상반방정식의 근이 만약 3이라고 했다. 그러면 3분의 1도 근이라 얘기입니다. 3분의 1도 근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수와 그 수의 역수 함께 근이라는 얘기예요. 두 개 이제 함께 이제 근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수와 어떤 수의 역수가 같이 근이라는 얘기예요. 요거를 좀 증명을 좀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증명은 없을 건데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전제 조건이 야이의 한근이 이제 알파이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알파이면 그러면 대입에도 성립하겠죠. 그러면 a 알파의 4승 플러스 b 알파의 3승 플러스 c 알파의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a는 0이죠. 상반방정식 할 때 a b c d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세요. 개수를.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야이가 이제 한글이 알파는 야이가 지금 성립하겠죠. 야이가 성립합니다. 한글이 알파라고 하면 야이가 성립하겠죠. 그런데 제가 야이를 알파 4승으로 나눠볼게요. 알파가 0이 아니니까 알파가 0이 아니니까 알파가 0이 아니니까 알파가 0이 되면 알파가 0이면 직원은 성립하지 않죠. 얘가 0이 아니니까 알파의 4승도 0이 아니죠. 알파 4승으로 나누겠다는 얘기. 그러면 A 제곱고 알파분의 B 여기 알파 제곱분의 C 이렇게 해서 알파 3승분의 B 이렇게 해서 알파 4승분의 A 야이도 0도 성립하겠죠. 그러면 야이가 성립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 그게 중요해요 지금. 야이가 성립한다는 건. 그러면 보세요. 주어진 식이 뭐였어요? AX의 4승 플러스 BX의 3승 플러스 C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이라는 이제 4차 방정식이었죠. 여기에 이 방정식에 알파분의 1을 대입한 X의 알파분의 1을 대입한 것이 대입한 이 형태가 바로 야이라는 거예요.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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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분의 1을 대입해보면 이게 이제 알파 4승분의 A죠. 알파 4승분의 A가 여기 있죠. 그리고 알파 3승분의 B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리고 알파 제곱분의 C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리고 알파분의 B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리고 A는 0. A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러니까 한근이 알파이면 알파분의 1도 근이다.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요 정도만 하도록 하겠고요. 선생님 이제 한 5분만 쉬었다가 오늘은 이제 3번, 1번, 2번, 3번 요 세 문제만 풀고 오늘 이제 영상 찍는 건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5분만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